여러분은 유명한 자화상 덕분에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다른 그림들도 똑같이 인기가 많지만 그는 생전에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때 자신의 왼쪽 귀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이리 꼬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가장 유명할 거예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그림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반 고흐는 실제로 27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다른 전제 예술가들과 비교하면 꽤 늦은 나이입니다. 또한 대부분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그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만큼 밝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술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제한된 범위의 색을 사용했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그렸습니다. 그의 초기 그림에는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 고흐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가로 활동했지만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기간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기간 동안 무려 2100점의 작품을 제작했으며 그중 860점이 유화 작품이었습니다.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그가 36시간에 하나씩 새로운 작품을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작품들 중 상당수가 그의 생애 마지막 2년 동안에 제작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건강 문제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자신의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반 고흐는 이전의 예술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빛을 그렸습니다. 그는 빛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태양이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요. 이 그림들을 보면 빛이 깜빡이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뇌가 서로 다른 색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섞여 있는 색도 보기 때문입니다. 빛의 다른 음영을 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죠. 반 고흐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별빛이 비추는 집과 나무가 있는 마을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생생한 색채와 반 고흐가 밤의 시골에 있는 느낌을 포착한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정말 원본일까요? 일부 다른 예술가들은 반 고흐가 실제로 다른 유명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은 윌리엄 파슨스의 소용돌이 은하로 두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유사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부 미술학자들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 그가 아마추어 천문학자였음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고흐는 프랑스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 유명한 작품을 그릴 당시 머리 위에 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밤하늘의 실제 사진과 그림 자체를 비교한다면 이 화가의 정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림 속 다른 반 고흐가 새벽 4시에 그렸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쪽에 있는 밝은 물체는 금성이 있었을 위치입니다. 양자리 별자리는 그림의 맨 위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림 중앙에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반 고흐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상상한 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반 고흐가 읽었던 잡지에서 그림의 소용돌이 부분처럼 보이는 해성 사진이 있는 몇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수년 후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별 주위에 소용돌이 치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렸습니다. 반 고흐는 어떻게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옛날의 우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의 그림이 실제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가의 그림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은 마치 현대식 망원경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현대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도 우주에서 유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그림에서 소용돌이 치는 패턴 때문에 반 고흐의 그림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패턴이 반 고흐가 대부분의 작품을 그리기 약 40년 전에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나선형 은하처럼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반 고흐가 나선 은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반 고흐가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작품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것이 최선의 추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왼쪽 귀를 제거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화가인 친구 폴 고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런 불행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고갱이 싸움 중에 반 고흐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 고흐의 귀 전체가 아닌 귓볼의 일부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구호는 모델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고 그릴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43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자화상들에서 반구호는 종종 움푹 들어간 눈, 약한 턱, 빠진 치아 등 초췌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자화상은 귀를 다쳐서 붕대를 감은 채로 그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반구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새 캔버스를 구입하는 대신 오래된 그림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구호가 그린 수백 점의 그림 속에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화가는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동생 테오에게만 약 600통의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들은 반고의 생각, 삶과 예술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려줍니다. 테오는 형이 보낸 편지를 모두 보관했지만 반고는 테오가 보낸 편지 몇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편지를 수집하고 편집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191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반고는 친구 폴 고갱이나 에밀 베르나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반고의 삶에 대해 배우고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빈서드 반고의 그림 중 상당수는 그림을 소장한 사람들이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손실됐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의 그림 중 일부를 버렸다고 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반고의 그림은 대부분 그의 동생 테오에게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역시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다행히도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그림을 물려받았죠. 그녀는 이 작품들을 세상에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요한나는 테오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891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어린 아들을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또한 테오가 남긴 모든 그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테오는 사람들이 형의 작품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요한나는 이를 통해 남편의 기억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네덜란드의 부섬으로 이주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만나 예술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05년 반고의 제수는 암스테르담의 한 박물관에서 화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4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빈센트의 작품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은 다른 어떤 반고의 그림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는 1990년 한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가격은 8,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그림 한 점에 지불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약 1억 8천만 달러, 약 1,500억 원의 가치입니다.